저희가 이번에 술집 오픈하고 컨설팅 좀 해주실 수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오, 어디? 내일 바로 연락드려도 돼요. 어디까지 나요? 사장님이랑 진지한 얘기하고 있는데요. 얘가 벌써 얼굴 존나 비빈 거. 전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어제 오자마자 바로 갔잖아요. 네, 저 한 1분 만에 집에 갔어요. 왜? 같이 놀다 가지. 아, 같이 열받으려고. 왜? 근데 그거 화날 일이야? 화날 일이야? 아, 짜증나죠. 왜 짜증나? 새벽 1시에 오라에서 봤는데 웃기잖아. 아니, 나는 별로 안 짜증날 것 같아. 아, 솔직히 그러면 왜 눈치 봐요? 어? 그거 봤죠, 왜 눈치 봐요? 내가 언제 눈치 봤어? 계속 저 아까 와가지고 이야, 삐졌어? 삐질 나한테 왜 그러지? 계속 이랬잖아요. 계속 웃어. 미안해. 삐졌이 다음에 부르면 내가 한번 간다고. 내가 부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존나 맨날 부르잖아. 자연스럽게 출근 부르고. 뭔 소리예요? 다음에 한번 간다. 사장님 오신 거죠? 실수 사장님.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어. 왜요? 안 씻고 나와가지고. 민폐일까봐. 아, 그냥 뭐 특별한 건 없네요. 네. 이제 여기에 그런 감바스가 들어가면 게임이 되긴 하죠. 아, 감바스는 뭐 알려드릴 수 있어요.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 요리하기가. 아, 감바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럼 저희가 해도 그 맛을 똑같이 낼 수 있어요? 그럼요. 충분하죠. 그래요? 아, 그럼요. 지금 준비되는 건 뭐예요? 계란만. 맛있어. 야채를 계란말에 야채를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양파나 당근 같은 거. 씹는 맛이 좀만 더 있게 찹해서 넣으면. 그래. 여기서 혹시 팁을 알려주실 만한 분도 있나요? 저희 가게에서 네. 이거 팔아볼 메뉴를 하면서 제가 팁을 주고. 오. 그리고 제 요리도 어떻게 네. 하는지 알려주고. 짱이죠. 그러면 만든 요리 어차피 직원들이 먹고. 네, 짱이죠. 그렇게 한번 하는 게 나아요. 직접 하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한번. 저희 사장님. 저희 부사장님이시고. 여기 저 아래 형님인데 연희동에서 가게 하고. 시연해 주시려고 이제 전문가분을 한번 불러오셨다고. 좀 심하게 얘기해도.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막내 계세요, 그냥. 욕해 주셔도 되겠어요. 오래되셨어요, 장사 하신 거? 네, 지금 제 유식업이 19년 됐어요. 아. 그럼 오늘 평가 좀 잘 도와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응, 먹어보자, 먹어보자. 맛있다. 약간 극이 없다. 그 윤기? 어, 좀. 아, 근데 좀 메말라. 약간 촉촉해. 뭐야. 어, 드디어 바지락 술집이야? 어? 나 이거 뭔지 알아. 이건 비싼 형식인데? 이거 방목에서 쓰죠? 봐봐. 샤... 아, 맞아. 비싼 거다, 샤프란. 샤프란, 맞아, 샤프란. 아니야. 샤프란 아니야? 이거 쿠션 아니야? 아니, 샤프란 분명히 이렇게 생겼는데? 아, 진짜 센스. 했네. 똑같이 생겼는데? 아, 이거 팔국수면. 아, 팔국수래, 이거. 야, 우리 너무 수준 떨어진다. 실버치죠? 대박이다, 먹을까? 아니, 근데 너무 맛있는데? 헐! 아, 완전. 이거 한번 먹어봐요. 오, 와, 야, 이거지. 다르네. 와, 이거지. 와, 새콤하면서. 와, 다르다. 아우, 야, 확실히 다르다. 맹물 같아, 갑자기. 맛이 없어. 한 단계 넘어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지? 감은 잡힌 것 같아.
아침 7시부터 7시인데 지금 저거 가구를 사야 돼가지고 오픈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바쁩니다. 아무거나 기성품을 살 수가 없어서 주소가 나오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집어야 되거든요. 내가 아무거나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신중히 골라야 돼가지고 지금 가구 그 뭐 2000평짜리 뭐가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사러 갑니다. 여기 한 명 또 뭐야? 노예 한 명 있고 노예. 동현 우리 그 사진 봤던 것 좀 봐봐. 그런 거가 필요한데. 완전 원목 느낌이 나죠. 여자들도 그렇고. 의자만 본 거고 오늘은 집기 손님들한테 나가는 집기 있잖아요. 집기. 아 그거 깔끔해야지 예뻐야지. 네 그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철판은 상관이 없지. 왜냐면 철판만 닦아도 반박스 하나 주시면 반박스 가져가. 이거 밑에 아무거나 맥주 하나 주세요 또. 이 집 왜 이렇게 불편해? 바로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다 줄여요. 테이블 하나 더 주시면 안 돼요? 아, 두 분이신데요. 일단 빈병 치우고 싶게요.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잠시만요. 안주 세 개씩 많이 드시는 건가? 이게 이거 맛있고요. 먹태고요. 물 좀 주세요. 물이요? 물컵이랑 물이요. 물까지요? 저희 그 팝콘도 한 번 더 리필해 주세요. 팝콘 드리는 거야. 그럼 드리세요. 기본 주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방향 나왔다. 조금 작게 가야 돼. 네. 그릇이. 그릇이 작아야 돼. 안녕하세요. 공사가 너무 딜레이 돼가지고 큰일 났어 지금. 오늘 회식 아니에요? 이제 회식인 줄 알고 왔지만 그걸 못하게 될 수도 있어 사람들이. 어때 아까랑 달라? 다르죠. 근데 오늘 회식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 거짓말이었어. 거짓말이었어요? 회식이라서 치마 입었는데 이게 뭐예요? 아 근데 이거 너무 귀여워. 귀엽지? 며칠 전에 기동씨가 꿈을 꿨대요. 둘이 엄청 크게 사는 꿈을 꿨는데 원래 불나는 꿈이 돈을 엄청 많이 번 꿈이야. 아 진짜? 근데 꿈에서 둘이 엄청 크게 났는데 자기가 둘이 나자마자 다 꺼버렸어. 그게 들어온 내 돈을 바로 찾는데. 올라와 알바생들 소개시켜줄게. 안녕하세요. 재현이라는 친구고. 근데 여긴 예린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머리 다 됐어. 여기까지 전담한다고? 폴댄스 하시다가. 양파 까면 되는 거야? 나 양파 깔려 온 거야 여기.
망가져도 봐. 망가져도. 아니 뭐 중국집이요? 양파를 모르지 마니까. 야 이 씨발놈아! 중국집이요? 놀랐던 알바생이 지금 킬포는 직원들 아무도 안 몰라. 직원들은 아무 반응 없음. 알바생만 깜짝 놀라서 쳐다봄. 간만에 냉장고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해물을 구우는 거야. 그 다음에 해물을 구우는 거야. 발로 요리해. 발로 말은 간다 이상해. 와! 정성이다! 아, 진짜 느낌 왔어요. 아, 보자. 또 공짜 왔어. 어, 아, 됐어. 지금 됐어. 짜장면 하나씩 먹고 합시다. 그럼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여기다 넣자. 우와! 가보자고. 아 꼰대 같아. 가보자고. 그거 한 5분 남았긴 거야. 그러니까. 아 그 원샷 타고 도토피해로 가야 되나. 원샷 화끈하게 해요. 자 고백하고 여기 금주 씨가 있습니다. 이거 아까 제가 30분 전에 따라서 이게 왜 있어요? 중요한 건 기분이야. 자 월드 화이팅! 월드 화이팅! 원샷? 원샷 가능? 아 그래. 원샷 한번 해줘. 새로 하려고, 새로 하려고. 내가 해. 아, 자, 홍대 입구역 가실 분. 나. 홍대 입구역 가실 분 오세요. 홍대. 저는 밤새야 돼요. 밤새야 돼요? 네. 할 게 많아요, 아직. 수상. 대박 나세요, 사장님.